자, 연설물 시리즈 두 번째로 게티스버그 연설문이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쓴 연설문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연설문이라고 찬사받고 있는 그런 연설문 중에 하나고요. 자, 읽어봅시다. 세 단락으로 되어 있고요. 포, 스코어. 스코어가 20이죠. 그쵸? 4, 그래서 곱하니까 80이 되고요. and가 더하기고요. 7이 7이니까, 그쵸. 87년 전에, 이렇게 되는 거야. 87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불인포스, 온 가로 열고 닫고 또 명사충돌이죠. 명사충돌. 네 번째, 전명구 삽입이죠. 그지? 그리고 브링 포스. 포스가 앞이잖아. 앞에다 뭔가를 가지고 오는 거야. 앞에다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제안이나 증거 따위를 내놓다. 제출하다. 이런 뜻이죠. 앞에다가 딱 내놓는 느낌이야. 그래서 뭔가를 낳다, 산출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공표하다라고 쓰세요. 공표하다. 이 대륙에 우리의 파더,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선조입니다. 선조. 우리 선조들이 공표했다는 얘기야. 이 대륙에 목적어가 뒤로 빠진 거예요. 목적어 후치. 천천히 할 거야. 새로운 국가를 공표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형광펜 칠해볼게요. 새로운 국가, 형광펜. 새로운 국가. 요렇게 형광펜 칠하고요. 공헌 1이라고 쓰세요. 공헌 1. 그리고 버스라고 쓰세요. 버스.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바친다는 얘기야. 자, 새로운 국가를 공표했다. 그런데 이 국가는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되고요. 컨시브 세 가지 뜻이 있죠. 생각하다, 상상하다, 그리고 임신하다. 그래서 여기는 잉태된,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잉태된. 태어난, 임신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잉태된. 어디 안에서 잉태됐냐? 자유 안에서 잉태된. 그리고 dedicate, 바쳐진. 명제에 바쳐진. 자, 지금 병렬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병렬 구조야. 자, 명제에 받쳐진 거야. 봉헌된 거죠. 어떤 명제? 모든 백성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자, 여기에다가 독립선언문 첫 번째 되시죠? 독립선언문 첫 번째 뜻을 인용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써놓고. 독립선언문은 이제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독립선언문을 인용 발췌했다. 됐죠?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태어났다. 창조되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선언문의 네 가지 대 중에서 하나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만 써서 그런 명제에 봉헌된 자유 속에 잉태된 새로운 국가를 공표했다. 87년 전에. 이게 이제 독립선언문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1문단이 끝나고요. 2문단 갑시다. 지금 이렇게 자유 속에 잉태되고 데디아라는 명제에 봉헌된 이 새로운 87년 전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87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be engaged in. 어디에 종사하고 있다는 건 뭐야? 내전 중에 있다는 얘기죠. Great, 엄청난, civil war. 원래는 civil war 이렇게 쓰잖아. 대문자로 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남북전쟁이다라고 해서 대문자로 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된 거잖아. 이거를 남북전쟁이라고 하자. 우리 6.25 전쟁 터졌을 때, 아, 이거는 6.25 전쟁이야 하고 전쟁하지는 않았잖아요. 전쟁 다 끝난 다음에 이거를 6.25 전쟁으로 하자. 그래서 정해지니까 이제 고유명사가 돼서 대문자로 쓰는 거고요. 지금은 소문자야. 이 얘기는 뭐야? 이제 그 당시 전쟁 중이니까 대문자로 안쓴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내전에 휩싸여 있습니다. 요 정도로 의역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험하고 있어요. 분사구문의 자연스러운 해석. 그리고 뭐뭐 해요. 그리고 시험하고 있어요. 인지 아닌지, whether를 썼다는 건 이제 불확실성을 쓰겠다는 거죠. 자, 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즉, 나란데, 그렇게 잉태된 나라가, 그렇게 받쳐진 나라가. 자, 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화살표하고, 그렇게 받쳐지고 잉태된 나라가 할수 있는지,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만났어요. 모여 있는 거야. 어디에 모여 있어요? 그 전쟁의 엄청난 격전지 위에. 요렇게 그 전쟁의 엄청난 격전지 위에. 그 전쟁이 뭐야? 남북전쟁이고. 그 격전지가 땅 이름이에요. 게티스버그 땅 이름이야. 됐죠? 그래서 게티스버그 연설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국립묘지 개장 연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게티스버그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 그땅 위에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그런 국립묘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개장연설을 한 거고, 개장연설 담당 연설가가 에버렛이라고 따로 있었어. 말 그대로 링컨이 찬조 연설을 한 겁니다. 2분 정도. 그런데 그 2분짜리 연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야. 전설의 격전지 땅을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 게티스버그, 이 땅을 바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6.25 전쟁하고 나서 국립묘지에서 연설했겠죠, 누군가가. 누가 연설했어요? 모르죠. 무슨 내용이었어? 모르죠. 그렇죠? 이게 국립묘지 연설이라는 게 서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링컨이 2분짜리 이 연설문이 세상을 뒤집을 정도의 연설문이 돼버린 이유를 지금 우리가 파헤쳐야 되는 거야. 첫째, 자, 그래서 그 땅의 여기 이제 배틀필드에다가 게티스버그라고 쓰세요. 게티스버그. 이렇게 써놓고. 자, 우리는 come to 부정사, come to 부정사, get to 부정사, 다 뭐뭐 하게 되다죠. become 다음에는 to 부정사 쓰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현재 완료를 쓰고 있어요. 현재 완료는 지금의 이야기야. 우리는 온 거죠. 그쵸? dedicate 하기 위해서 왔다. 이래도 되고, dedicate 했다.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봉헌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봉헌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두 번째가 해석이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여기서 끊고 뭐뭐 하게 되다 요거보다는 봉헌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한 부분을 일부를 그 땅의 게티스버그죠? 국립묘지겠죠, 그죠? 게티스버그라는 그 땅의 일부를 봉헌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 겁니다. 뭐로써 봉헌하는 거야? 파이널 레스팅으로서. 레스팅 플레이스 하면은 이제 안식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해서 또 형광펜 칠하세요. 요렇게 형광펜을 요렇게 칠하고. 요렇게 칠하고, 봉헌 2라고 쓰세요. 봉헌 2. 그리고 데스라고 쓰세요. 아까 여기 새로운 국가에다가 봉헌 1이었죠? 그쵸? 그리고 버스였죠? 그래서 화살표 이렇게 내리세요. 그러니까 전쟁지에서 죽은 사람들, 전몰자들을 위한 격전지 땅 일부를 바친 거야. 국립묘지가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이게 왜 유명하냐면, 이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미리 얘기할게요. 봉헌 3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쳤고요. 두 번째는 전몰자들을 위한 격전지의 땅, 격전지의 땅, 게티스버그라는 땅의 일부를 바치는 거고요. 국립묘지. 그리고 세 번째가 리버스라고 미리 썼게요. 리버스, 미리 설명하고 갈게요. 우리를 바친다는 얘기야. 이제는 우리를 바친다. 이게 이제 맨 3문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우리를 바친다. 이게 미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수의 탄생과 똑같아요. 버스, 데스, 리버스. 그치?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니까 하나님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자, 이제 봉헌 3은 이제 3문단에 나오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최종 안식처로서 그 땅의 일부를 봉헌하기 위해 우리가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사람들을 위해서인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냐? 여기, 이곳에, 준 사람들이죠. 그들의 삶을 준 사람이야. 즉, 그들의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을 위해서. 자, 다음에 대시인데요. 대스의 정체를 밝혀라. 여기 대스는 구국가죠? 구국가. 자, 그럼 이때 대스는 뭐예요? 소대, 앞에 소가 없잖아. 그렇죠? 소대꾸문도 아닌 것 같고 명사절 접속사도 아니고 동격의 접속사도 아니고 그치? 그러면 대신 무슨 대실까? 부사절 접속사로 쓰인 거네요. 부사절 접속사로 대시 쓰이려면 앞에 반드시 소나 서치가 있어야 된다. 지금 여기는 뭐가 생략됐어? 소가 생략된 거죠. 소댓 앞에 콤마가 있으면 그래서죠. 그런데 콤마가 없이 소댓을 쓰면 뭐 하기 위해서죠? 뭐 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라이브, 리브,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나라를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얘기는 뭐야?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겠죠.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삶을 준, 즉, 그들이 목숨을 다 바쳤던 사람들을 위해서 최종 안식처로서 우리가 여기에 모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은 이 동그라미, 대 동그라미, 가주어 진주어고요. All together, 전적으로, 완전히, fitting. 적합하고 프라퍼 적절한 겁니다. 그게 뭐야?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이 땅을 바치는 거죠. 그쵸? 그쵸? 이 땅을 바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다. 옳은 거다. 자, 요렇게 했고요. 이제 3문단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요. 벗 동그라미 치세요. 벗. 앞에 말을 뒤집는 게 아니야. 강조라고 쓰세요. 그러나!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연설문 할때 이렇게 많이 하죠. 그죠? 그러나, 더큰 의미에서 우리는 봉헌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consecrate. 신성하게 하다죠. 토끼와 거북이 알죠? 그쵸? 용왕님이, 토끼 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토끼를 꼬셔서 간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용왕님한테 간을 바치려고 그러니까 간에서 뭐가 떨어져? 피가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시가 뭐라 그래? 이 신성한 곳에 어떻게 피가 떨어지는 간을 가져올 수 있니? 간을 신성하게 해라. 간 시크레이트! 간을 씻고 오라 이거야. 뭐 반대말이 뭐야? 디시크레이트. 세크레 디시크레이트. 똥 놓고 나서, 그치? 똥안 닦고 교회 가면은, 야, 냄새 나잖아. 뒤 닦어라. 디시크레이트. 얘는 신성을 더럽히다죠. 어여법에서 많이 했죠. 자, 우리는, 더큰 의미에서 우리는 봉헌할 수 없어요. 신성하게 할수 없어요. 즉, 할로우야. 아유. HALLOW로 바꿔 쓸수 있죠. 그쵸? 자, 우리는 신성하게 할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 나오네. 신성하게 할수 없어요. 이 땅을. 왜? 궁금하잖아요. 자, 더큰 의미에서는 우리는 봉헌할 수도 없고, 신성하게 할 수도 없고, 또 신성하게 할 수도 없대요. 이 땅을. 자, 왜 그럴까? 그 용감한 사람들, 격전지에서 죽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살았건 죽었건, 뭐다 죽지는 않을 거 아니야.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스트러글, 노력하다가 아니야. 발버둥 치다야. 여기서 발버둥 친 사람들, 그 전쟁 나가면, 그치? 발버둥 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을 지켜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땅을 바친다는 건 의미가 작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그 땅을 신성하게 했다 이거야. 이미 이 사람들이 살았건 죽었건 간에 이미 이 땅을 신성하게 했다. 자, 우리의 푸어, 그지 같은 형편없는 파워, 힘을 더하거나 빼기에도 너무나 멀리 위에 있는 그 땅은 이제 이게 해석이,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비천한, 푸어한, 그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에는? 더하기에는? 빼기에는? 그거보다 너무 위에, 너무 멀리 있는 그 땅은? 이걸 좀 자연스럽게 이제 해석을 하면, 우리의 보잘것없는 힘을 보태거나 뺄것 없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표준 해석은. 우리의 힘을 더하거나 뺄것 없이 그 땅에 그것을 신성하게 했다. 이미 그 용감한 사람들이. 그게 죽었던, 살았던. 예,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양보절 삽입이라고 쓰세요. 예, 원래는 돼요. 웨더죠, 웨더. 웨더,
They are living. 보통 all을 써야 되죠. All, 그치? Dead. 이렇게 써야 되는데 and를 쓰고 있는 거예요. Whether they are가 생략이 돼 있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양보절이고 문법적으로는 all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여기서는 and를 썼습니다. 왜? 지금 연설문이니까. 그지? 회화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쓴것 같고요. 자, 다시 계속 갈게요. 그 세상은, 그러면 이제 더큰 의미가 나와야겠죠. 그죠? 그 세상은 little note. 주목하지 않을 겁니다. 너, 네모. 부정의 연속이죠. 역시 아니다. 그쵸? and neither잖아. 그치? and neither. 주목하지 않을 겁니다. 또한 기억하지도, 오랫동안 기억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알았죠? 뭐, 너니까 도치해야 되는데 다 생략된 거야. 그치? 생략되고 기억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을, 예, 목적어죠. 기억하지도 않고, 목적어, 주목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 목적어라고 하죠. 노트의 목적어, 리멤버의 목적어. 그렇죠. 우리 국립묘지 연설, 하나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것은, 이때 그것은 뭐야? 세상이죠. The world. 결코 잊어버릴 수 없을 겁니다. 뭐를? 그들이 여기서 했던 것을. 그들이 여기서 했던 게 뭐예요? 열심히 싸워서 이 땅을 지켜낸 거죠. 이 땅을 신성하게 한 거죠. 그치? 그것을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포 동그라미 칠게요. 투 동그라미 칠게요. 잇 동그라미 치고 가주어 진주어 쓰고 있고요. 자, 다음에 되게 어려워요. 자, 우리 더 플러스 형용사 쓴 거예요. 현재 분사도 형용사니까. 그래서 살아 living people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동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연설문이니까, 말하기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let, 레더를 쓰려면, not A, but B 변형 형태잖아요. not A, but B의 변형 형태잖아. B다. 아, not A다. 그리고, B다. 이때 들어가는 게 뭐야? Instead, rather under contrary, if anything이죠? Not A, but B의 변형 형태. 그래서 상수리 구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instead, rather under contrary, if anything을 쓰려면 앞에 not이 있어야 돼요. 앞문장에 not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빨리. 있죠? never가 있잖아. not a, but b야. 그들이 여기서 해온 것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부자연스럽죠? 그러면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요 정도로 부드럽게 이제 문법으로는 좀 틀려도 그죠? 연설문이니까. 오히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받쳐지는 거죠? 그러면 수동태니까. 수동태는 어떻게 읽어? 해석이 매끄럽게 하려면 주어를 또는 주어에 또는 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바치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들이 받쳐지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 받쳐지는 겁니다. 요렇게 하고, 자,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요. 봉헌된다라고 하면 돼. 받쳐지는 거니까. 봉헌되는데, 여기에다 형광펜칠 하세요. 요렇게. 미완의 과제에 여기 미완의 과제에 봉헌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바쳐야 되는 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라는 거야. 아직 끝나지 않는 일에 우리 자신을 바쳐야 된다는 얘기야. 미완의 과제. 아직 끝나지 않는 과제에 우리 산자가 여기에 받쳐져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미안의 과제는 뭐냐? 미안의 과제는 뭐냐? 이렇게 하고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싸워온 그들이 싸웠던 사람들이 떠스파, 지금껏, 여태껏, 그렇게 납을 고귀하게 어드밴스드, 진보시켜 왔던 것들이야. 자, 됐습니까? 조금 올리고 갈게요. 자, 이제 이렇게 올리고, 형광펜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칠했죠? 어디 있냐? 미완의 워크. 칠했죠? 자, 다음에 대동그라미 치세요. 독립선언문이랑 똑같이 쓰고 있어요. 대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대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화살표 연결을 합니다.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또네 개의 대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안의 과제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미안의 과제. 그들, 여기서 싸웠던 그들이 지금껏 그렇게 고귀하게 진보시켰던 미안의 과제에 우리가 받쳐줘야 된다. 즉,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은 rather, 오히려 가로 열고 닫고 가로 열고 닫고 가주어 진주어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되게 어렵게 쓰고 있어요. 이제 지우고 갈게. 여기까지 했으면 자, 가로 열고 닫고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쓰고 있죠. 자, 그럼 봐봐. 형용사 어디 있어? 없네요. 그러면 일형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일형식이면 있다죠. 자, 앞에 구조하고 똑같이 이제 가주어 진주어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도 가로 열고 닫고 얘 동격이고요. 오히려 동그라미, 예, 일형식이죠? 있다죠. 우리가 받쳐지는 데 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 받쳐진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뭐 놓여 있다. 있다. 우리에게 여기서 봉헌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디에 엄청난, 그 엄청난 남아있는, 우리 앞에 남아있는, 얘가 뭐예요? 미완의 과제죠. 자, 그래서 한번더 쓰고 있죠. 이 미완의 과제, 그들이 이루지 못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받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 자,
첫 번째 대 1번이라고 쓰고요. 그 미안의 과제가 뭔지 봅시다. 미안의 과제가. 자, 이러한 명예로운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증가된 헌신을 취해야 된다. 디보우션, 투죠. 동사의 고유한 전치사는 품사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받쳐야 돼요? 더 헌신하게 된다는 거야. 증가된 헌신은 더 헌신하게 된다는 거죠. 더 헌신해야 된다. 증가된 헌신을 취해야 된다. 어디에? 그러한. 이렇게 하고, 지시 형용사야. 코우즈, 원인 이러면 안 돼요. 대의 또는 대의 명분이죠. 호, 휘치. 그 대의 명분을 위해서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대의 명분을 위해서 그들이 주었던 마지막 완전한 헌신의 매적, 그냥 헌신의 정도라고 할게요. 헌신의 마지막 정도, 요 정도로 해석할까요? 헌신의 마지막 정도를 주었던. 자, 그들이 주었어요. 뭘 줘? 마지막 완전한 헌신의 정도를 준 거야. 뭘 위해서? 그러한 대의 명분을 위해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표준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신명을 다하여 다해서 지키고자 했던. 표준 해석은 이렇게 돼요. 그들이 신명을 다해서 지키고자 했던. 뭘 위해? 그 대의 명분을 위해서. 그치? 그 대의 명분에 증가된 헌신, 봉헌을 취해야 된다. 더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죠. 남아있는 우리가 이렇게 됐고요. 자, 또 지우고 갈게. 여기서 왜 포를 썼는지 알아야 돼요. 대의 명분을 위해서 첫 번째 대시 나왔고요. 자, 두 번째 대.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첫 번째 미완의 과제죠. 자, 두 번째. 우리는 여기서 매우 결심해야 된다. 이 죽은 자들이 결코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걸 결심해야 된다. In vain, vain이죠. 헛되이.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가 이제 부사로 쓰인 거예요. 헛되이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걸 매우 결심해야 된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고. 자, 세 번째 미완의 과제는 뭐냐? 이 국가에서, 이 나라에서 신의 가호 아래에서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때 새로운 자유의 탄생에다가 형광펜치라 하세요. 여기다 형광펜치라고 이렇게 뽑아서 뭐라고 쓰냐면 봉헌 3이라고 쓰고요. 리버스라고 쓰세요. 새로운 자유 탄생을 갖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 정부가 있는데 어떤 정부야? 사람들의 정부? 국민의 정부. 첫 번째,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여기까지죠? 이런 정부가 이렇게 결코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사라지다죠. 페리시. 죽다야.
사라지지 않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는 얘기예요. 결국, 게티스버그 그 국립묘지에 와서, 그치, 죽은 사람들을 그 격전지의 땅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한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우리를 바치자. 미안의 과제. 그들이 다 이루지 못한 미안의 과제. 우리를 바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땅을 바치러 왔다가 우리를 바치자라는 연설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썼고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만약 선조들이 이 나라에서, 이 대륙에서 새로운 나라를 1776년에 공표했다면, 브링포스 공표했다면, 이 연설문은 언제 행해진 걸까요? 자, 1776에 얘가 공표된 거고요. 그쵸? 1문단 보세요. 포스코한 세븐이어스오고, 87년 전이니까 87년을 더하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1863이 되죠. 그러니까 남북전쟁 중에 했던 연설문이잖아요. 근데 남북전쟁이 언제 일어났어요? 요 정도는 그냥 알아두세요. 1861부터 1865년 사이. 그죠? 이걸 안다면 그냥 정답 나오겠죠? 자, 다음 2번 문제. 자, 2번 문제를 맞추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뭘까요? 왜 모였어요? 자, 이게 중요해. 첫째, 국립묘지 개장을 기념하기 위해서죠. 이 땅을 바치기 위해서죠. 둘째, 왜 모였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야? 우리를 바치기 위해서죠. 자, 사람들이 모인 이유, A번, 바치기 위해서, 그쵸? 격전지 땅 일부를, 쓰러져 간 군인들을 위해서, 이게 완벽한, 뭐예요? 표면적 목표죠. 표면적 목표. 자, 두 번째, 대리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아닌 거네. 그쵸. 모든 인간은 동등히 창조되었다. 이건 독립선언문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건 아니잖아요. 얘는 독립선언문 첫 번째 대시잖아. 그쵸. 그래서 정답은 B번이네요. 자, 왜 모였는지 또 봅시다. C번. 바치지기 위해서 미완의 과제에 죽은 자들의 이루지 못하고 남겨진 그 미완의 과제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기 위해서. 맞죠? 그쵸. 얘가 뭐예요? 대의적 목표죠. 자, 리잘브 결심하기 위해서 죽은 자가 결코 헛되이 죽지 않았다. 얘가 미완의 과제 중덱두 번째죠. 얘가 덱. 그치.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치? 자, 아무튼 여기다 대두 번째라고 쓰고, 자, 그래서, 왜 모였는지 A, C, D, E를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보면, 여러분들 뒤에 보면은 배경 노트 한번 보세요. 자, 266단어 동그라미 치세요. 얼마나 유명하면 사람들이 단어 수까지 세었을까요? 불과 266단어로 된이 짧은 연설문이 유명한 것은 짧았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명분을
몇 마디 말 속에 간결하게 압축 밑줄 그으세요. 첫 단락. 독립선언문을 끌고 왔잖아. 독립선언문. 첫 번째. 뎃을 인용 발췌했죠. 그리고 미국사의 대사건인 남북전쟁의 의미, 자유의 가치, 민주정부의 원칙, 민주정부의 원칙 밑줄 그으세요. 마지막 네 번째 대시라고 쓰세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치? 네 번째 대시죠. 을 핵심 그 핵심에서 포착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지도자의 연설치고 이처럼 간결하면서도, 그쵸? 말 길게 하잖아요. 근데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고 쉬운 말을 쓰면서도 감동적일 수 있었던 예는 거의 없었다. 나사렛 예수의 봉헌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데디케이션이라고 쓰고요. 데디케이션이라는 핵심어가 이 글의 전체 포인트는 봉헌이야. 데디케이션, 데디케이트, 데디케이티드. 얘가 형용사죠. PP는 형용사니까 명사, 동사, 형용사의 형태로 모두 여섯 번 사용되고 영단어인 디보우션도 두번 사용했다. 어디에 바치다가 디보트도 바치다잖아. 그죠? 봉헌하다, 바치다, 헌봉하다, 데디케이트, 바치다잖아. 동의어잖아요. 그죠? 자, 쭉 읽어볼게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자유석에 잉태되고 만인은 모두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나라. 1문단이죠. 규정한 첫 문장은 독립선언문에서 천명된 건국의 의미와 이상을 다시 한 줄로 요약하고, 그치? 봉헌의 첫 번째 의미를 제시한다. 얘가 뭐예요? 봉헌의 첫 번째 의미, 봉헌일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버스라고 쓰고요. 나라를 받침이라고 쓰세요. 아까 필기한 거 다시 하는 거야. 링컨의 이 명언은 이후 미국인들에게 나는 민주주의의 명제에 봉헌되어 있는가? 즉, 나는 민주주의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라고 항상 채찍질을 했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이거는 누가 필요해? 윤이 필요하죠? 그치? 라는 질문에 부단히 조석으로 되돌아온다. 그치.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게티스버그에 모인 것은 그 싸움터의 한 조각을 전몰자들에게 봉헌, 헌납하기 위해서이다. 얘가 봉헌의 표면적, 그치, 이유죠. 자, 좀 올리고 갈게요. 자, 그런데, 그죠? 이것이 어디야? 이것이 봉헌의 두 번째 의미다. 그죠? 봉헌의 두 번째 의미다. 봉헌 2 쓰세요. 봉헌 2. 그리고 뭐, 데스였죠? 데스. 그치? 전몰자들을 위한 격전지 땅의 일부를 바침. 격전지 땅의 일부를 바침. 이렇게 써놓고. 그러나 이 대목에서 절묘한 역전의 논리, 버, 쓰면 되죠. 접속사, 버, 발휘하여 봉헌의 세 번째 의미로 넘어간다. 이미 죽은 사람들, 사자들이 목숨을 바쳐 자유와 민주주의 재단에 이미 신성하게 했다. 이 나라를 신성하게 했다. 신성하게 봉헌한 고심으로 묘지 헌납을 위해 모인 자들에게 해야 할 것들은
그들 자신을 미국의 건국 이상에 봉헌하여 죽은 자들이 미안의 과제. 자, 여기에서 형광펜치를 하세요. 자, 요렇게. 그래서 남긴 과제, 미완으로 남긴 과제에다가 104개라고 쓰세요. 그렇죠? 그 역전의 논리에 제시된 봉헌의 세 번째 의미가 있다. 세 번째 의미 이렇게 쓰고요. 세 번째 의미에다가 봉헌 3, 리버스, 이 연설은 마치 한 변의 시처럼 탄생, 죽음, 재생, 밑줄 긋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라는 상징적 은유. 이 상징이 뭐예요? 예수죠. 그치? 그래서 그리스 국가로서의 그 미국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연설이었죠. 확인적, 상징적 은유 구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연설의 배경. 이렇게 1863년만 동그라미 치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제 에버렛이 하는 거였어요. 2시간 연설했는데, 에버렛이 한건다 잊혀지고, 2분 연설한, 그치, 찬조 연설한, 이 링컨의 연설이 이제 유명해지게 된 거죠. 그쵸?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도 6.25 전쟁할 때, 어디 낙동강 유역에 무슨 전투였죠? 생각이 안 나네. 낙동강 강화전투요. 하여튼, 그, 대단한 전투가 있었어. 거기서 승리하면서 이제 역전의 기세를 밟았단 말이야. 이 게티스버그도, 게티스버그에서 이제 남북이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승리하면서 북쪽으로 전세가 확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격전지가 되는 거죠. 우리 6.25는, 무슨 격전지였니? 낙동강 강화전투. 낙동강 강화전투. 낙동강 방어선 전투였어? 자,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북도 칠곡군. 알았어. 그러니까 칠곡군이라고.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면서 역전을 할수 있었듯이, 게티스버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역전을 할수 있었죠. 그렇지? 자, 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